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 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처럼 십자가가 지난주에 중국 용정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 오고 또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윤동주의 시인의 무덤이 너무 처량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가가지고 무덤에 떼장을 입히고 왔습니다. 용정에 가면 자그마한 마을 명동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윤동주 시인이 태어났고 자란 곳입니다. 윤동주는 암울한 일제시기에 특별한 저항시인이자 애국시인이셨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뇌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성인들에게 저항정신과 항일정신을 끝까지 일깨워준 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지성인들 본인들이 기독교의 귀의를 했어요. 아, 교회를 나가면 성공한다. 성공하려면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일제의 탄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친일파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조명한 분이는 아직도 문학관 하나도 없어요. 예, 친일파라고 낙인이 찍혀져서. 그러나 윤동주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순혈적 지조를 지켰습니다. 왜 그럴 때부터 이런 항일 정신과 저항 정신이 싹트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명동총과 용정 자체가 우국지사들이 모여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문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민족 교육을 시켰던 항일 정신의 고향,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특별히 윤동주는 그의 할아버지 윤하연 장로님뿐만 아니라 항일 정신이 드높은 외가쪽 김약연 목사님의 가풍과 가르침 속에 자랐어요. 윤하연 장로님과 김약연 목사님은 저기 보이는 저 이 명동촌에 선바위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서 옛날에 숲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독립군 지도자들을 불러서 독립자금을 아주 은밀하게 대주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삼촌, 외할아버지 할 것 없이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줄기차게 외친 그 가풍 속에 자랐으니 말이죠.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윤동주는 자연스럽게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명동촌 일대가 소쿠리 모양입니다. 그런 곳에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잎새에 이는 바람, 특별히 그 옥수수 잎새를 이는 바람에 참 시적인 감성을 느끼고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 시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시집, 뭐 마지막 시집이나 뭐 그의 유고 시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죠. 윤동주는 나중에 지금의 연세대인 연희 전문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윤동주에게 제발 아들아 읍과로 가라. 자신도 북경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동경에 가서 자기가 문학을 공부했는데 문학을 하니까 배고프더라, 먹고 살 길이 없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인쇄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의과를 가라, 의사가 되어서 좀 안정된 삶을 살아다오. 근데 윤동주는 자기 속에서 타고난 문학적 본능, 그 아버지가 물려준 DNA 아닙니까? 그 본능이 막 솟구치고 꿈틀거려서 결국 고집을 피우며 문과로 간 겁니다. 그러자 윤동주는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에 연희 전문학교에 가서 아버지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때 보낸 편지 한 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은 불초한 아들이 의사가 되어 이 험난한 세상의 파고를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라셨지. 시대 정신과 이념, 사상과 예술의 불꽃을 멀리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흐뭇하게 지켜주는 한 사내가 되기를 원하셨지. 그러나 이 못난 아들은 여전히 용정에서 따라온 부끄러움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어 폐허가 된 문학의 헛간에 남루한 삶의 포짐을 풀어놓고 아버지의 애절한 눈빛을 끝내 외면하였네요. 아무리 그 어두운 그림자를 향하여 꾸짖고 따라오지 말라고 초소해도 자그만 가슴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연애 전문의 교실 창밖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저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버지, 하얀 가운을 입고 우악서적을 넘기는 아들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문학의 화롯가에서 추운 몸 녹이는 어설픈 시인이 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비록 흔들리는 불꽃 아래서 혼자 시를 쓰고 지우고 쓰고 또 지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힘없는 외로운 시인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이 고독하고 쓸쓸한 한 줄의 시가 상처 입은 누군가의 가슴에서 읽혀지고 또 읽혀진다면 저는 청춘의 하얀 백지 위에 쓰고 또 쓰겠어요. 비록 조그만 방 한 칸 호롱불을 밝히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동지가 되고 삶의 행복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희 전문의 고요한 풍경과 바람과 구름과 별을 송두리째 드리고 싶어요. 애당초 아버지가 그것들을 제 가슴에 넣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애틋하고 가슴 절절한 편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 죄송한 일이고 아쉬운 일인데 아쉽게도 그때 쓴 편지가 한 통도 남아있지 않아요.
보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읽은 이 서간문적 시는 당시 윤동주의 시적 화자와 제가 일치가 되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동주는 연희잔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항일 시인이어 독립운동을 한 주범으로 잡혀서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 모를 생체 실험 주사를 맞고 옥살을 당하죠. 조사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고등계 형사가 넌 아까운 놈이다, 정말 죽어서는 안 된다, 잘못했다고 자백 한 번만 해라, 이 한마디만 말했으면 윤동주는 친일파는 아니더라도 목숨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조국을 향한 순혈적 지조를 지켰던 사람.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광복을 위한 민족의 재단에 거룩한 제물로 화재로 타서 죽은 것이지. 그런데 후쿠오카 감옥에서는 글을 쓰고도 쓸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도 그저 일주일에 고향으로 엽서 한 장, 그것도 일본어로. 그러나 그 엽서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두 번 속일 수는 없고 윤동주라는 시적 화자와 일체가 되어서 서간문적 시를 어머니께 보내는 시를 제가 한번 또 써본 것입니다. 어머니, 애처롭게 불러오지만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금 내 심지의 불은 벌써부터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잠시라도 지키려고 영혼마저 어머니께 가지를 못했는, 이제 곧 심지의 불이 꺼질 때 나의 생명은 전제로 드려질 것입니다. 나의 DNA를 여인의 자궁 속에 한 번도 심지 못하고 가는 이 아들의 마음은 통절하기 그지없지만 그것은 씨로 부활하고 꽃씨로 흩날려 민족의 광야에서 셀 수 없는 꽃들로 피어나리니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검은 상복에 옷고름마저 풀리던 수치와 영욕의 세월이 아직은 남아있겠지만 그 수치와 영욕은 마침내 영광의 화관으로 바뀌어질 것이오니 어머니 부디 그때를 기다리소서. 조금만 인내하소서. 조국교회의 십자가에 걸린 광복의 빛이 곧 민족 번영의 아리아로 울려 퍼질 것이니 아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의 젖줄이요. 여러분 너무 애틋하고 가슴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우리 민족의 운명 같았고 그의 시는 당대의 저항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 광야의 대한 독립에 위대한 아리아가 울려 퍼지도록 민족 재단 위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절절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편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편지를 소개한 거예요. 그때는 미디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통신수단이라고는 오직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야말로 아날로그적 순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만 해도 전화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시골이라 오로지 통신수단은 편지, 그리고 급하면 읍내 가서 전화고기 가서 전보를 치는 것이 유일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은 스마트폰까지 쓰니 참 얼마나 좋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화나 핸드폰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은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옛날에 아날로그적 편지의 향수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눈물로 적시고 잉크로 얼룩진 기다림의 미약인 러브레터는 없어졌네요. 오히려 SNS나 문자메시지로만 사랑이 전달되느니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그러다 보니까 옛날 편지처럼 쓰고 주고받는 애틋한 감성과 정서가 현대인의 가슴 속에 여러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편지를 많이 써보셨죠? 우리 남진 쌤 진짜 팬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편지를 보내면 아무리 빨리 와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그리고 편지를 바로 답장을 써서 보내면 한 7일, 8일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펜팔이나 연애 편지를 쓰고 나서 우체부 아저씨가 동네 오면은요 총각과 아가씨들에게는 그것이 가슴 두그리는 굿뉴스였습니다. 복음의 소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딱 오면은요 회관 앞에 아가씨 그리고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아저씨 제 편지 왔나요? 내 편지 왔나요? 오면은 굿뉴스에 오지 않으면 괜히 시험 들어. 쟤는 왔는데 나는 안 왔네요. 그러면 괜히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 드는 인간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시험은 교회만 드는 게 아니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편지와 관계된 이런 아름다운 노래, 추억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예?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 아시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하얀 종이 곱게 써내려가 나의 진심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맘 뚫린 내 가슴에 그렇게 은큼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서목사가 끝까지 부르나 모르나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 부를 때가 참 이 아날로그적 편지의 순수 시대 향수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아날로그적 순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내버려. 문자 한 통으로 딱 끝내버려. 이메일 한 통으로 딱 끝내버려. 그러니까 자주 받다 보니까 이 편지 소식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문자가 너무나 홍수처럼 요즘 뭐 총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문자들이 막 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쓰레기 문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해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가슴이 황폐하고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눈물 흘린 기도 중심적인 신앙, 그 애틋하던 주님 중심적인 사랑의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삭막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감사와 눈물로 충만하였던 신앙 일사가고의 순교적 신앙이 왠지 모르게 진공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허공에 비아래를 치는 듯한 느낌을 갖곤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 사역자들은 믿을 만한 분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령 베드로나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 성도들에게 공신력이 있어서 사역에 권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의 추천서를 갖고 다니면서 나는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아 공신력, 공인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이후에 예수 믿고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저 진짜 사도야? 저 가짜 사도 아니야? 저 사이비 아니야? 그러면서 왜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냥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당신들을 믿음으로 낳았는데 내가 왜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냐. 나는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부름받은 사도인데 편지는 다른 게 아니다. 나의 편지는 바로 그대들이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내가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나의 편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의 편지냐? 그리스도의 편지.
책임지라는 얘기죠. 자,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향한 연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연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를 간편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눈물, 당신의 정성, 당신의 사랑과 온갖 구구절절한 연애 편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연서가 뭔 줄 아세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자,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썼어요? 친히 쓰셨더라. 하나님은 이 돌판의 편지를 기록할 때 얼마나 애틋한 사랑과 그리고 정성을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왜냐? 당신의 언약, 당신의 숨결,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가슴 열린 의중도 모른 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네 그러면서 니나노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 모습을 모세가 봤는데 얼마나 열받던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편지. 너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언약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아 이놈아. 그리고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언약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눈물 흘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다시 기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쓴 이 두 돌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돌판에 담긴 연서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나 무서운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의의 편지 앞에 때로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연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두 돌판에 새겨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요. 그 두 번째 편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서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전체가 편지였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삶 자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사랑의 연서였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시고 그분이 움직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지요. 온갖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요. 그러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막 채찍을 맞아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연서 중에 연서요. 편지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연서요. 연애 편지 같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사랑의 편지, 구원의 연서요. 그리고 축복의 편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못 표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신 이 사랑의 편지, 이 사랑의 이야기. 아무리 보아도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 같고 수수께끼만 같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표현해 주느냐? 연서, 편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러브레터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편지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과 새 사랑의 연서, 이걸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서신, 곧 러브레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연애 편지 되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얼마나 가슴 뭉클함을 여러분들이 느낍니까? 과연 누가 이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세익스피어가
이 편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톨스토이, 헤밍웨이. 아까 윤동주의 십자가 나왔잖아요. 그 윤동주가 그렇게 좋아했던 저 프랜시스 잠이나 마이너 릴케 같은 이런 그 가슴, 이런 시인들이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천재 문학자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재 과학자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영원한 신비나 영원한 감격으로 결국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비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애 편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먹물로 쓴 잉크, 뭐 먹물과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신음하여 흘렸던 그 보혈로,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연세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감동 깊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와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연세에 감동을 받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하다 편지 쓰고, 감옥에 가다 편지 쓰고, 바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편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생애도 편지를 쓰는 생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생애 역시 편지를 쓰는 생애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무나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 그 신비적인 삶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사랑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연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세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답장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나면 얼마나 답장이 기다려졌어요. 군에 간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면, 옛날에 우리 형님이 군대를 갔을 때 우리 어머니 편지를 제가 대표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단하지요. 동생이 명서가 보아라. 참 이게 글 쓰는 자의 특권이죠. 근데 그때 편지를 보내고 나면 어머니가 뚫방에서 마당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막 동네까지 나가가지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요. 난 그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답장 안 오는가, 내 아들이 답장 안 오는가.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의 반응을 얻고 답장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편지를 읽기나 하는지. 아, 이거 이 편지를 곧 도대체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아니면 이 편지가 너무 두껍고 재미가 없다고, 은혜 안 받으면 재미없거든요, 테레비 위에 얹어놓고, 아이고 또 주일날 되니까 성경 툭툭 털고, 아이 오늘 또 교회 가는 거야? 여보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편지 성경을 여러분이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연서에 대한 반응을 하고 답장을 해야 됩니다. 읽어야 답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눈물이든지, 그것이 찬양이든지, 애틋한 사랑의 기도이든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든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든지, 여러분 모두 이런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에도 여러분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문서 형식으로 인쇄되어 오는 서신이 있고요, 아니면 친필로 쓰거나 사신으로 오는 친서의 편지가 있어요. 직접 가져오는 편지.
우리 교회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편지가 옵니다. 막 어떨 때는 다 말로 와요. 수백 통 일주일이 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저에게 대부분 전달되지 않고 그냥 중요한 거 보고 오고 대부분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휴지통으로 가는 공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쩌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아니 수년 동안 아니 앨범 속에 보관해 놓은 이런 친서 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편지요. 근데 그냥 수만 명 한꺼번에 보내는 게 말고 위에다가 내 이름을 친필로 쓰시고 그리고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보낸 그 편지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잘 두고 앨범에다가 보관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께서 보내준 편지는 앨범에 다 넣어서 보관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 같은 경우도 잘 우리 곽중원 한수 입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기른지 지난번에 어느 비서관이 와가지고 보더니 야 난 잘 길렀네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잘 길러주는 거예요. 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의 친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조 목사님 심호하실 때 여의도 순문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친히 봉투에다가 글씨를 딱 써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한 세계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목사님의 필체가 여러분 거의 초서나 해서체입니다. 내가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내 마음속에 존경하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가 정말 존경하고 예? 그렇지만 내가 그분보다 잘하는 거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글씨를 더 잘 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노래를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요 비록 목이 세었지만은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의 친서라든지 앨범이 보관을 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공문서로만 받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지는 로고스라는 형식의 공문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왜냐? 성경은 누구에게나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보낸 공문서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비록 형식은 공문서이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공문서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친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딱 영감으로 느끼고 내 개인의 친서로 받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 레마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레마. 똑같은 공문서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보내주신 말씀일 때 아 하나님의 편지가 나에게 친서가 되고 사랑의 서신이 되고 러브레터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요 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와서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요 수많은 성도들 앞에 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러분 공문서를 전달하는 식으로 캐리그마 선포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친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레마로 들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는 거요. 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시고 막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를 보는 분들이 막 회중에 잡히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야 소목사 참 교인들이 좋다. 교인들이 좋죠. 왜? 여러분들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 가슴 저린 눈물의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감사하고 감격하고 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내가 답장하며 보답할 것인가?
어쩌면 내 한평생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원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겹게 충성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연설을 받고 있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저에게 이런 러브레터를 보내주시다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랑의 연서가 되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의 정성과 나의 존재와 인격과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동의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자의 기한 날 위하여 버리신 하시면 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시대에 붙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서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연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연서가 될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성, 영광성을 실추시키는 이런 낙사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요. 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예를 멸악시키고 추락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왜 TV나 신문에 그렇게 나쁜 사건으로 보도되게 하고 사회적인 망신거리가 되게 하느냐?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낙사 같은 인생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타산으로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냐는 말이요. 교회 안의 갈등과 충돌이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얼마나 교회의 이미지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먹칠을 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연성 아니라요, 낙서입니다. 추악한 낙서. 요즘에 공중화장실의 낙서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아이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질적 낙서들, 그것도 시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아이고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고 일그러진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실 얼마나 더러웠어요 그 낙서. 그런 것처럼 오늘 자기가 교회의 영광성을 끌어내려 막 개혁한다고 정의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일그러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먹칠을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연서가 아니라 저질적인 낙서라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따뜻한 연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붙이는 그리스도인의 연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연서처럼 생기셨습니까? 얼굴이 낙서가 되면 안 됩니다. 찌푸리지 말고 다시 한번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편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요 시대의 연서로 언제나 어디에서 연서를 쓸지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편지는 읽혀지고 전달되기 위해서 우체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사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우리만 읽으면 되겠습니까? 전달해야지요. 이웃에게 전해야죠.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연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손깍지를 끼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연서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서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의 연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저 천사의 합창단이 북한만 못 갔지. 동구, 서구, 미국, 그 다음에 남미를 갔던가? 내내 나가? 예. 하여간, 근데 이제 제대로 언니가 다니지.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